왕실문화작가 이상주입니다. 세종대왕 자녀교육법 제7강입니다. 조선의 왕중 부부관계가 최악인 성종과 숙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는 둘만이 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타인이 부부의 속 내용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때 부부 사이가 살가우면 일단 사이가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이가 좋은 부부는 자녀에게 긍정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높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 결과일까요? 자녀가 모두 걸출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조선의 왕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는 자녀에게도 불행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부관계가 최악이었던 노왕은 성종과 숙종입니다. 두 임금은 왕비에게 사약을 내린 비운의 주인공입니다. 왕위를 계승한 아들도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성종의 왕후는 태비 윤씨입니다. 홍해 왕후의 승하로 중전이 된 그녀는 질투의 눈이 멀어 후궁을 해치려고 했고, 왕을 대할 때도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폐비가 된뒤 사약을 받았습니다. 성종과 폐비 윤씨 사이의 소생이 연산군입니다. 어머니의 비극을 안 연산군은 이성을 잃었고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중종 반정으로 역사의 패자가 됩니다. 숙종의 아내는 희빈 장씨입니다. 후궁인 그녀는 훗날 경종이 되는 왕자를 낳았습니다. 이에 숙종은 왕비인 인현왕후를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희빈 장씨를 왕비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변화와 맞물려 인현왕후가 복귀하고 희빈 장씨는 후궁으로 강등됐습니다. 그녀는 인현왕후가 죽기를 바라며 주선당 서쪽에 신당을 설치했습니다. 이 일로 희빈 장씨는 사약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에 아들인 경종은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자녀를 둘수 없는 처지가 돼 왕위 등극 3년 만에 생을 마감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는 비극의 가족사가 연산군과 경종을 불행한 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왕 부부 중 사이가 가장 좋은 세종대왕과 소원왕후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성종과 태비윤씨, 숙종과 희빈장씨의 최악의 관계와 결과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